번째 순서는 복자여중 노현채 학생입니다. 주제는 아빠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애교이다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자여중 1학년 노현채입니다. 아빠 좀! 아빠 그만! 요즘 제가 아빠께 자주 하는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빠께 달려가 안기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애교도 많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그런 행동들이 어색해졌습니다. 사춘기라는 핑계로 아빠와 손잡고 스스럼 없이 장난치는 게 혹시 남들 보기엔 어떨까 하는 생각에 조금씩 주저하고 피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면 아빠는 멋쩍어 하시고는 등을 돌리시지만 아빠의 등 너머로 서운해하시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웨딩 관련 일을 하셔서 매주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웨딩드레스의 고운 신부를 신랑의 손으로 건네주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며 가슴이 아린다고. 태어나 첫 울음을 울 때부터 아빠라는 첫마디에 기뻤던 애들이 그리 오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 아쉽다며 미래의 그 어느 날 아빠도 제 손을 건네주는 그 순간이 온다면 기쁨과 함께 찾아올 아쉬움이 무척이나 클 것 같다고 가능하다면 천천히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작은 표정 변화에도 먼저 알아봐 주시고 짓궂은 장난이나 가벼운 애교에도 크게 기뻐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아빠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새삼스레 크게 다가옵니다. 바깥일에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도 항상 학교에서 돌아온 제 발을 씻겨주시며 오늘은 어떤 일로 웃고 떠들고 즐거웠는지 혹시나 속상하거나 마음 상한 일은 없었는지 자상하게 물어봐 주시는 우리 아빠께 하루의 고단함을 씻겨드릴 수 있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 끝에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아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의 사랑이 가득 담긴 애교란 걸요.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때 쓰던 서너 살의 꼬맹이는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자라서 아빠께 목마를 태워달라 할 수는 없지만 아빠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저의 변함없는 애교로 답해드릴게요. 세상에 그 어느 딸바보 아빠들보다 딸에 대한 사랑이 크신 아빠께 퉁명스러운 말투보다는 경쾌한 대답으로 짜증보라는 눈웃음 가득한 미소로 핸드폰을 잡기보다는 아빠의 손을 먼저 잡아드리는 딸이 되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봅니다. 아빠, 앞으로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태도를 반성하게 해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빠가 가장 기뻐했던 애교 세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아빠께 가서 사랑한다고 크게 말을 했을 때 아빠가 아주 기뻐하셨고 그리고 가끔 이런 하트 같이 이렇게 귀엽게 애교를 부렸을 때 되게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런 사랑의 총알을 이렇게 빵빵 쳐드릴 때 네, 되게 행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딸이 지금 고2예요. 근데 우리 딸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제 아빠에게 약간씩 거리감을 좀 두는데 아직도 다가오지 않거든요.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을까요? 딸과 아빠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면 아빠와 딸이 좀 더 친근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현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미영 회장님께서 아까 막 눈물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발표를 들으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아빠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애교이다 그랬는데 김미영 회장님이나 저 같은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뭘까요? 지금은 이렇게 사춘기라서 아빠와의 관계가 좀 더 멀어져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썼지만 엄마께도 가끔 이렇게 애교도 부려드리고 또 제가 바르게 건강하게 커가는 게 엄마께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복자여중 노현치 학생이었습니다. 좋은 발표하신 노현치 학생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